5년 전 내려온 막내 을예 씨. 집 앞에 작은 텃밭을 꾸리고 있는데 시골살이가 처음이라 아직도 농사일에 익숙지 않다는데요. 오늘 아고시왕 뭐 뿌려? 여기다 땅콩 심으려고 비료가 물이 들어가시오. 허시왕도 갖고고 삽도 갖고고. 예, 대령하겠습니다. 진짜 덮어놔야지 이렇게 잘 되었니? 난감한 상황에 구세주처럼 등장한 큰언니. 이렇게 든든할 수가요. 아, 이렇게 파서 골라갖고 꾹꾹 심어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을요. 그럼 이것만 하면 돼? 더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언니? 그만해. 땅콩. 어찌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농사 전문가가 척척 알아서 해주니 한시름 덜었습니다. 모서러면 모서 이렇게 하고 딱 그 순서를 몰라갖고 순서를 알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뭐. 마침 순덕 씨도 왔네요. 나는 뭐 거둘 것도 없고 그 가서 요것이나 따듬거나. 또 안 하려고 또 깨버리네. 뭐 해올 것이 있어? 여기다 심고 이제 땅콩 심고. 박서방은 어디 갔냐? 서방은 흙이 손에 닿는 걸 싫어해. 근데 또 땅콩을 해다 주면 또 제일 잘 먹어요. 아우 이 허리 꼬부라진 언니도 오고 나도 언제 안 나와봐. 근데 미워도 신랑이니까 어떻게 참아야지 내가. 너 그 박서방은 또 아예 그렇게 아는 게 그런데 우리 장서방은 그것도 잘한디. 아 또 데리고 이런다고 나를 또 볶아먹은다. 그게 여자들이 하는 거 그냥 말 안 해야지 되는데. 나는 없어갖고 영감 그런 영감도 없어갖고 뭐가 상관 나누고 그냥 복으로 알고 그냥 저냥 살으라고. 아이고 재밌지. 아 그게 기왕이 만났던 게 살아야지. 장서방은 그래도 잘한 게 걱정 없어 보라고 해도. 우리끼리 그냥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야지. 서서 재미를 붙여갖고 살자. 소날도 걷는다마는 정참는 이 발길. 그래요. 바로 이 재미에 세 자매가 뭉치는 거죠.